그렇다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호국 인물 이야기 중에서 제가 오늘 좀 다뤄보고 싶은 인물들이 좀 있어요. 오늘 다뤄보고 싶은 인물들이 이사부, 거칠부, 온달, 그리고 장보고, 그리고 최무선, 이종무, 이천, 남이, 그리고 손원일 제도까지 한 9명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자, 김종서가 없는 이유. 김종서는 아직 호국 인물에 선정이 된 적이 없어요. 고구려 쪽 있잖아요, 온달. 그리고 고구려 쪽은요, 고구려 쪽은 아직 을지문덕도 호국 인물이 선정이 된 적이 없는데, 약간 지금 논란이 있는 게 연개소문이 호국 인물에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연개소문은 분명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좀 뭔가 그런 중앙 조정에서 총 지휘를 한 사람인 거는 맞는데, 그 문제는 반란 그 뭐냐 정변을 일으킨답시고 그 왕을 시해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연개소문의 그 호국 인물 선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뺐어요. 뺐고요. 그 일단 을지문덕은 아직 선정된 적 없고요. 양만추는 선정된 적 있어요. 그 김종서하고 김좌진이 아직 선정이 된 적이 없어요. 의외죠. 김종서하고 김좌진 아직 호국 인물 선정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이 호국 인물의 선정 목적 자체가 일단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좀 많이 그 끄집어내려는 쪽이에요. 독립운동가도 매달 선정을 해요. 친일파 쪽이 뭐 맞건 말건 뭐 그런 거 그냥 다 선정을 해요. 근데 일단은 그 인물의 선정하는 그 컨셉 자체가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봤던 인물들 말고 교과서에서 안 알려졌던 인물들을 좀 약간 그 많이 끄집어내려는 그 컨셉이죠.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막 나석주 혼자서 폭탄 던지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 목적들이 있죠.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선정한 9명의 인물 중에서요, 최소 8명 정도는 공통 요소가 있어요. 공통 요소가 뭔가 새로운 땅을 개척하러 갔던 장군들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뭐 군사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그 것을 선구자를 했던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뭐 영토 확장 이런 데에 나섰던 장군들이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최무선을 선정하는 이유는 최무선은 우리나라 탄약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선구자죠. 최무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막 탄약이라는 그 군수품을 쓰지를 못했을 거예요. 제가 저하고 남순이 박현우, 저하고 현우, 남순이 본명, 저랑 현우가 그 탄약병 출신이잖아요. 탄약부대도 없었겠죠, 그러면. 저하고 현우도 탄약병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손원일 제독을 제가 넣은 이유는 우리나라 해군 역사에 있어서 선구자예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넣은 거고, 공군 쪽은 사실 좀 약간 논란이 있어요. 뭐 영화 청연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뺐어요. 호국 인물에 들어간 적도 없고.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이제 첫 번째 인물은 이사부죠. 우리는 흔히 이사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상국이잖아요? 뭐냐?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쪽의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해가지고 그 전광태 씨가 불렀던 독도는 우리 땅그 가사에 나오는 이사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 나오는 그 이사부. 밖에 모르잖아요. 응?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그거밖에 모르잖아. 근데 이사부는요. 근데 그 우상국을 정벌한 때가 이사부가 커리어가 좀 젊을 때예요. 저기 오냐 그런 말은 좀 약간 반말틱하잖아요. 책임들이고요. 그래서 이사부는 신라가 영토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가 진흥왕에서 그 지증왕에서 진흥왕 시기 때까지가 신라가 영토가 한번 팍 늘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 전쟁을 하면서 다시 팍 늘어나죠. 이사부는 그 인물 아니에요. 다만 이사부가 김씨예요. 왜냐하면 이사부는 나중에 그 재상급까지 올라가요. 이사부는 나중에 재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사부라는 그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보통 재상급에 올라가려면 신라는 골품 제도잖아요. 골품 제도 사회인 신라에서 재상으로 올라가려면 최소 왕족이어야 돼요. 최소 진골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부는 성씨가 김씨예요.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부는 이제 원래 뇌물 마립간의 사세손이에요. 그래서 김씨겠죠. 뇌물마립간의 후손이면 뇌물마립간의 후손이니까 김씨고, 근데 정확한 출생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증왕 때였던 서기 505년에 실직이라는 곳에 군주가 돼요. 실직이라는 곳은 지금의 강원도 삼척시, 그 삼척 그 시멘트 개발하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지금 막그 지금은 이제 삼척까지는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그 삼척의 그 군주로 지내다가 그 다음에 하슬라, 지금의 이제 강릉 이런 쪽에 그 군주로 또 옮겨가요. 근데 이사부가 이때 그 강원도 쪽에 군주를 맡았다는 것은요, 그쪽은 신라하고 고구려의 최전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군주는 당시 지방의 그 행정하고 국방을 책임지는 총책임관이었어요. 평소에는 지방 행정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전시에는 군사를 지휘해야죠. 그래서 당시 신라하고 고구려의 그 최전선을 담당하는 데예요. 왜냐하면 신라가 그 이전 시대인 소지마일간 시대 때 고구려 문자명왕 시대 때 우산성을 함락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는 고구려 문자왕 시대하고 안장왕 시대에 그 걸쳐 있는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그래서 그 일단은 이사부는 커리어가 한 50년 내지 60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관직에 진출하려면 그 아니에요. 고구려 최대 영토 문자왕이 아니에요. 그 장수왕 때요. 장수왕 말기 때 이제 백제가 동성왕이 즉위를 해요. 그래서 백제 동성왕 때 이제 그 나제 동맹이 나름 좀 힘을 좀 써가지고 그 이때부터 좀 약간 그 고구려의 그 진출을 조금 저항을 좀잘 해요. 그래서 장수왕도 말미에는 좀 남쪽 땅을 조금은 뺏겨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문자왕이 막 신라의 우산성하고 백제의 갑을성 원산성을 그 함락시킨 그 시점은요, 이제 그 백제 무령왕 시대 때 계속 그 서로 남북이 영토가 충돌이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무령왕이 다시 그성두 개를 뺏기고 나서 다시 이제 한강 남쪽까지 진출하거든요. 이때 한강 남쪽에 한성까지 진출을 해요.
무령왕이 그때 같이 신라도 저기 실직 하슬라 거기까지는 다시 그 뺏어요. 그래서 그쪽 그 최전방 지역의 군주로 이사부가 간 거예요. 젊은 나이 때 그쪽에 갔을 정도면 나름 엄청난 그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지역이니까. 응?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장수를 그냥 갖다 놓을 리는 없죠. 나름의 그 뭔가 검증된 게 있었으니까 젊은 나이지만 그 보내놨겠죠. 그래서 신라 시대 때 보통 전장에 나설 만한 그 어린 나이 기준은 보통 한 약관 한그 정도 된다고 해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사다함 열전을 보면요, 삼국사기에 당시 대가야 전쟁 때 사다함이 한 15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나 자기도 나가고 싶다 하는데 진흥왕이 원래 허락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냥 이사부의 부관 자격으로 참가를 시키죠. 아, 이 시기에 이사부 갑옷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사부는요, 그 이사부의 첫 번째 행적이 삼국사기를 보면요, 변경 관리가 돼서 거도의 계략을 모방하여 말놀이로서 가야국을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삼국사기 지즉 그 이사부 열전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 뭔가 실적이 있었겠죠. 실적이 있었으니 그 고구려하고 그 최전방 그 지역으로 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 가야계의 소국인 다라국이라고 추정이 돼 있어요. 단국대학교 교수였던 전덕재 박사가. 저는 전덕재 선생님, 전덕재 박사한테 강의를 들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단국대학교 출신이긴 하지만 이분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진 않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사부는 그쪽에서 뭔가 실적을 쌓아서 이제 전방 지역의 군주로 간 거죠. 자, 그리고 505년 지증왕이 신라에 드디어 주, 군, 현이 지방 행정 제도를 확립을 해요. 그 국호를 확정을 하면서 왕권 강화를 좀 하는 왕이죠, 지증왕이. 그래서 삼척에 실직주를 설치를 해요. 이때 군주가 된 사람이 이사부예요. 참고로 신라 진흥왕 때 이제 한강 유역에 신주를 설치를 하는데 이때 신주의 군주가 됐던 사람이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김구혜의 아들 김무력이었어요. 그 가야계의 김씨가 나중에 신라의 통일 사업에 큰 활약을 하죠. 그 김구혜의 아들 김무력은 신주 군주가 되고 그리고 김무력의 아들 김서현은 이제 신라 공주였던 그 만명부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유명한 김유신이잖아요. 김구혜의 증손자예요. 김구혜의 증손자가 김유신이죠. 금관가의 마지막 왕. 그래서 김유신의 외할아버지가 진흥왕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김유신의 집안도 왕족으로 편입이 돼요. 왕족으로 편입이 되는데 또 김춘추의 집안하고 겹사돈을 맺으면서 또 왕족이 되죠. 그래서 김유신도 나중에 죽을 때 대왕으로 추존이 돼요. 왕으로 추존돼요, 김유신도. 어쨌든 이사부는 그런 그 역사 속에 등장을 해요. 군주가 돼요. 그리고 실직주에서 하슬라주로 전근을 가고요. 김유신 홍무대왕릉이라고 경주에 가면 있어요. 왕릉이에요, 김유신의 그 무덤은. 그래서 그 유명한 우산국 정벌이 있죠.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 모두 있는 기록이죠, 우산국은.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 본기 가면 지증마립간 13년 여름 6월 우산국이 복종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곡물로 바치기로 했다.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 한다. 땅은 사방 백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말하기를 우상국 사람들은 어리석고도 사나워서 힘으로 다루기는 어려우니 계책으로 복종시켜야 한다 하고 바로 나무로 사자를 가득 만들어 전함에 나눠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렀다. 나무로 맹수를 만들어요? 이거는 사실 예전에 제갈공명이 그 남만 원정 때그 썼던 계략이죠. 그 남만 원정 때그 맹수 군단의 막그 조자룡의 그 조자룡의 그 군대가 막 당하니까 제갈공명이 그 맹수 전차를 내놓죠. 전차예요, 그 맹수는. 그 안에서 막 무기를 막 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약간 역사서를 봤었나?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사부가 이거를 응용을 해요. 참고로 신라는 뇌물말익간 때 중국에 전진하고 처음으로 그 한중 외교를 맺죠. 이사부예요, 이사진은. 그래서 이사부는 하여간 나무로 맹수들을 만들어요. 맹수들을 만들어서 배에다 싣고 동해 바다를 건너요. 그리고 우상국에 가서 항복해라. 안 하면 얘네들 풀어놓을게. 얘네들이 니네들 물어뜯어도 나는 몰라. 해가지고 항복. 엄청나게 무식하니까 뭐 걔네가 진짠지 아닌지 뭐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단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래요. 동해바다를 건너서 울릉도로 가면 엄청나게 배멀미 심한 사람들 배멀미 엄청 해요. 그 바다에서 혹시 배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속이 울렁울렁 하거든요. 나도 바닷배 몇번 타봤거든요. 엄청 속이 울렁울렁해요. 그래서 그 싸우기가 좀 힘들기는 해요. 저기 방송 흐름 망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일단은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서요. 약간 그 기록상의 순서만 좀 차이가 있지 팩트는 팩트예요. 예.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강릉시하고 삼척시가요. 한때 지역 분쟁을 벌인 요소가 있어요. 그 뭐냐? 이사부가 그 우산국 정복 과정에서 도대체 어디서 출항을 했느냐? 이거를 놓고 역사적 고증 과정에서 강릉하고 삼척이 강릉시청하고 삼척시청이 서로 막좀 싸운 적이 있어요. 참 별걸 갖고 다 싸워. 근데 학계에서는 그 삼척에서 출항했다는 설을 좀 약간 좀 믿고 있어요. 왜냐면 삼척에서 그동안 좀 뭔가 실적을 좀 쌓고 강릉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의 그 본거지가 아무래도 삼척에 있었겠다. 그래서 출발을 그 하고 있어요. 참고로 그 동해바다 그 항구에 있어서요. 솔직히 강릉에서는 좀 항구가 좀 많이 불편해요. 지금 바다에서 제일 규모가 큰 항구가 동해시에 있거든요. 그 강원도에서 제일 큰 항구는 동해시에 있어요. 그 동해항에서 보통 많이 출항을 해요. 예전에 그 금강산 관광할 때도 그 동해에서 출항했어요. 거기가 제일 큰 항구여서. 어쨌든 우상국 정복을 하는데 그 사자 목상을 썼다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현재 그 삼척에 가면요 이사부 사자공원이 있대요. 이사부 사자공원이 삼척에 가면 있고 그 삼척시의 지역축제 때 이제 이벤트 행사로 나무사자 깎기 뭐 이런 행사가 있대요. 체험을 할수 있대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나중에 내가 뭐 삼척시가 뭐 지역축제 이런 거할때그뭐뭐뭐 그런 거 만약에 제가 갈 일이 있게 되면 뭐 방송 한번 켜죠 뭐. 참고로
독도는 우리 땅그 노래 가사에 뭐 껴서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우상국 범위가 그때 독도를 포괄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울릉도에서 성인봉이 올라가면 울릉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성인봉이죠. 올라가면 독도가 보이긴 보여요. 날씨가 맑으면. 그리고 그 이제 동해바다에서 약간 그런 수학적으로 삼각비를 좀 재도 독도가 보인다고 증명이 돼 있어요. 아마 그분 단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거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내가 3학년 때그 그분 학술회를 한번 하더라고요. 독도 관련 학술회. 원래는 그 수학 쪽을 연구를 했는데 이 일본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그 수학적인 그 삼각비 그런 각도 뭐 이런 걸볼때 독도가 우리나라에서만 보인다 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 뭐 이런 거를 뭐 수학적으로 증명한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역사 쪽을 같이 배우려고 또 대학원에 왔더라고요. 뭐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그렇고 이제 이사부가 이 우상국을 정복한 그 공로로 그 공적으로 나중에 버풍왕 시대 때는 그 금관가야를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금관가야를 멸망하지는 않아요. 이사부 때. 아, 네, 혜경님 오랜만에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흥왕 시대 때는 이제 군부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병부령이 돼요. 병부령이 돼요. 당시에는 이제 진흥왕이 7살에 즉위를 해가지고 그 지소태후 버풍왕의 왕후였던 지소태후가 섭정을 해요. 근데 지소태후가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제 군권을 이사부가 이제 장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소태후가 나중에 그 견제를 하기 위해서 병부령을 한명더 늘리기는 해요.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이사부가 좀 중용이 되기는 해요. 그 이사부는 이제 그 다음에 신라 조정으로 돌아와서 이찬이 됐거든. 이찬이면 신라의 17관등 중에 두 번째 관등으로 이제 거의 재상급 직급이에요. 재상이에요. 그래서 이사부가 진흥왕 6년 때 나라의 역사를 편찬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해서 거칠부가 명령을 받고 편찬한 것이 신라 최초의 정사인 국사. 물론 이 국사는 현재 남아있지 않죠. 고구려가 멸망하고 싸그리 불태워졌죠. 그 이후 이제 진흥왕 시대 때 다시 이사부는 전선으로 나가요. 전선으로 나가서 그 도살성하고 금현성을 두고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서로 싸워요. 근데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그 서로 자리를 비우니까 그 틈을 타서 이사부가 그두 성을 다 뺏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어부지리로 성을 먹긴 먹었잖아. 그때 문제는 외교적으로 신라는 당시까지는 백제하고 동맹관계예요. 신라하고 백제하고 동맹관계가 깨진 시점은 나중에 그 한강유역을 신라가 차지하는 그 시점부터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나제 동맹이 유지는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사부가 나중에 그 한강유역을 그 뺏으러 갈 때는 보통 여기서는 이사부가 당분간은 안 나가게 돼요. 거칠부가 나가요. 이때는 거칠부가 나가요. 대신에 이때 거칠부, 김무력 이런 장군들이 좀 약간 신라군의 주력으로 나오는 거죠. 김무력은 그 금관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김구의 아들이자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 이사부가 외교적인 약간 책임을 지고 당분간 전선에 안 나왔을 수도 있어. 이미 이사부가 금현성하고 도살성을 뺏은 그 시점대가 나이가 60대거든요. 60대의 백전노장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흥황 23년, 대가야 정벌 때 이사부가 이제 군대를 총지휘를 해서 가요. 그때 부관으로 출전했던 인물이 바로 사다함이죠. 이때 이사부가 70대의 나이여서, 대가야를 정복하고 돌아와서 이제 말년에 뭐 나이가 들어서 죽었든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든지 뭐 그랬다는 그랬다고 추정을 해요. 그 이후 이사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이사부는 신라 최고의 백전노장이었다는 거. 그랬던 점이 있고요. 자, 이어서 거칠부까지 좀 묶어서 얘기를 할게요. 거칠부는 좀 사진을 제가 못 구해서 그냥 이사부 사진 걸고 가는 건데, 거칠부는 진흥왕 때 데뷔해요. 이사부가 데뷔할 때쯤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거칠부는 이사부의 다음 세대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그 국사라는 역사책을 편찬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551년에 백제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한강 유역에 열 군을 탈취를 할때 9명의 장수 중한 명으로 참전을 해요. 이 9명의 장수는 구진, 비태, 탐지, 비서, 거칠부, 서력부, 노부, 비차부, 미진부가 있는데, 이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할 때 이미 대하찬이었고, 이 전쟁 때는 파진찬까지 올라갔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나제 동맹이 끊어지고, 그 이후 이제 거칠부는 상대등까지 올라가요. 상대등은 화백회의의 그 의장이죠. 화백회의 의장인 상대등까지 올라갔다가 78살, 70대에 죽어요. 그리고 거칠부는 잠깐 그 고구려에 여행을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때 helang법사가 거칠부를 좀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좀 해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 거칠부가 이제 신라의 영토가 북쪽으로 넓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고구려의 땅을 뺏어오잖아요. 그 과정 때 helang법사를 신라로 이제 귀화를 시켜요. 그렇고, 그래서 거칠부는 그런 인물이 있죠. 자, 그렇고 다음은 이제 묶어서 가려고 했는데, 묶어서 가기에는 조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한번 끊고 이제 다음 부 인물로 갈게요.